네, 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지연입니다. 세계 최고의 골잡이이자 영원한 라이벌 호날두와 메시가 스페인 프로축구 30라운드에서 나란히 득점포를 터뜨렸습니다. 스페인 리그에서 나란히 골을 추구하면서 득점왕 레이스를 더욱 뜨겁게 달궜는데요. 그들의 불꽃 튀는 득점왕 전쟁,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레알 마드리드가 호날두의 맹활약에 힘입어 라이오 바예카노를 완파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라이오 바예카노의 맹공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카시아스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후반 22분 드디어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호날두가 강력한 헤딩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레알에서의 호날두 개인 통산 300호 골이었습니다. 호날두는 그라나다전에서는 혼자 5골을 몰아쳐서 9대1 대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날 호날두는 5골을 신고하면서 메시를 제치고 득점 선두를 되찾았습니다. 또 24호 해트트릭 고지를 밟아 메시와 해트트릭 부문에서 동률을 이뤘습니다. 라이오 바예카노 경기에서 후반 호날두는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후반 28분 하메스의 추가 골에 호날두가 도움을 준 것입니다. 레알은 이날 승리로 리그 2연승을 달렸습니다. 호날두의 라이벌 메시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메시를 앞세운 바르셀로나는 알메리아를 4대0으로 꺾었습니다. 전반 33분 메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 가마차기를 날립니다. 메시의 33번째 득점이었습니다. 골키퍼가 손쓸 틈이 없었던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후반 10분 알메리아의 골망이 또 뚫렸습니다. 수아레스의 추가 골이었습니다. 수아레스가 왼쪽 측면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치고 들어간 다음 골을 쏩니다. 후반 30분 바르셀로나의 세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차비가 올려준 공을 수비수 바르트라가 헤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막판 수아레스의 멀티골이 성공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페드로의 도움을 수아레스가 골로 연결한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날 승리로 선두를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잉글랜드 FA컵 8강 재경기에서 리버풀이 승리했습니다. 초반 주도권은 리버풀에게 있었지만 문전 앞에서 블랙번의 수비에 밀려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후반 블랙번의 반격이 강력했습니다. 마샬의 헤딩 슈팅이 리버풀의 골문을 향했지만 미뇰레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후반 25분 리버풀의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헨더슨의 패스를 이어받은 쿠니튜가 돌파 후 블랙번의 골망을 흔든 것입니다. 블랙번은 만의 골을 터뜨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미뇰레 골키퍼에 막히면서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로써 리버풀은 4강에서 아스톤 빌라와 결승행 티켓을 놓고 다투게 됐습니다. 네, 스포츠24의 자랑, 3인의 예측 승부 3세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승호,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사하세요. 네, 아니 뭐 저 책 좀 잘 봤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프로야구가 개막한 뒤 이제 2주째를 보내고 있는데 대기록이 쏟아졌습니다. 네, 지난주 외국인 선수들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두산의 마야, 노히트 노런을 달성하고 NC의 테인즈 선수, 네, 사이클링 히트도 달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야구의 대기록이라는 게요. 네. 정말 불현듯 찾아옵니다. 이게 프로야구 첫 노히트 노런이 1984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해태 방수원 선수라고 네. 사실은 주력 투수가 아니었어요. 그의 방수원 선수 성적이 1승 8패입니다. 단 1승을 했는데 그게 노히트 노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 마야 선수도 경기 전에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히트 노런은 뭐 상상도 못 하고요. 사실은 매드닝 버티니까 이 정도로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직구 구속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직구를 구사 비율을 떨어뜨리고 일명 뽕커브 같은 변화구 위주로 승부를 한 게 거포 위주의 넥센터자들을 좀 타이밍을 뺐는데 주요한 것 같습니다. 8회 2사에 김태형 감독이 네. 그 마운드에 올라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마야의 투구수가 114개였어요. 네. 근데 승부가 1대0이었기 때문에 그 노히트 노런이 이어지는 순간만 아니면 마무리 투수를 올려가지고 사실은 경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그 마운드에 올라가서 의중을 타진하는 순간 마야가 강렬한 눈빛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김태형 네. 감독이 도저히 내릴 수 없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던졌는데 결국엔
136개까지 던지고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마야 선수가 눈물을 쏟죠. 네. 뭐 대부분 보면 그라운드에서 이따금 보면은 뭐 한국 시즌 끝나는 순간이라든가 해서 선수들이 우는 장면이 가끔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용병이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토해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마야 선수 참 감성적인 선수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사실 안승원 기자가 현장에서 그걸 직접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한 전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공식 두산 팬인 허재원 기자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두산 팬이긴 하지만 그 경기를 저도 뭐 TV로 지켜봤는데 한 점 차였단 말이죠. 한 점 차였고 9회 마지막 수비 때는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독이었더라도 아마 가차없이 내렸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뭐 130개를 던지게 하면서 굉장히 의외의 선택이었는데 일단은 김태형 감독과 마야 선수의 좀 뭔가 교감 올 시즌을 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 뭐 팀 사이에 좀 그런 선수들끼리에 더욱더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보기 좋았습니다. 네, 야구 축구 빅매치를 뜯고 씹고 맛보고 즐깁니다. 선세판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세요. 네, 축구 3세판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축구 3세판 예측 결과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세요. 요즘 좋다는 표현을 꿀처럼 달콤하게 재미있다라고 해서 꿀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지난주 3세판은 그야말로 꿀잼이었습니다. 허지원 기자와 김동완 해설가가 아스널, 전북, 울산의 승리를 마쳤고요. 최용석 기자만이 한 경기를 틀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공 적중률의 세계로 들어와! 들어와! 네, 스포츠24 시청자 여러분, 축구 3세판 적중률 보셨습니까? 축구 3세판 시작이 좋습니다. 사실 사석에서요, 최용석 기자가 허재원 기자한테 비법을 좀 공개하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공개하시죠. 근데 뭐 혼자만 하나를 틀렸는데 그게 무승부 예측했다 틀린 거거든요. 그 뭐 이거는 굉장히 큰 비법인데 저는 무승부 예측 안 합니다.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오더라도 저는 무승부 예측은 잘 안 하는 편. 어떡해요? 글쎄요. 허재영 기자 좀 뭐 상당히 영혼이 맑은 남자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그동안 봤던 이미지랑 상당히 다르고요. 예, 하여튼 뭐 영적 교감을 좀 갖고 싶네요. 예, 저는 너무 그동안 분석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하여튼 예, 많은 대화 나눕시다. 네, 많이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열리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 이야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와 레알의 마드리드 더비입니다. 리그 2, 3위에 올라있는 두 팀 모두 선두 추격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아틀레티코가 3위죠. 승점 65점인데 선두 바르셀로나와 차이가 크지도 않지만 4위 발렌시아에도 맹추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경기 승리가 절실한데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득점원 만주키치 선수의 부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결정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하긴 했는데 이번 마드리드 더비 역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올 시즌 레알을 상대로 두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활약했기 때문에 만주키치의 공백이 더욱 아쉽습니다. 그런데 만주키치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토레스가 라리가와 챔피언스 리그 합쳐서 단 한 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로서는 최근에 안정감을 찾은 수비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반면에 레알은 엘클라시코 패배의 충격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라나다전에서 9골을 퍼부으면서 분위기를 반전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BBC 라인이 8골을 합작하면서 완벽한 부활을 알렸는데요. 두 달 만에 복귀한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미드필더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양 측면에 호날두 베일도 살아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메스와 크로스, 모드리치가 지키는 이 미드필드 라인이 정말 완전체라 불러도 될 만큼 유기적인 움직임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세 선수가 중원을 지킨 13경기에서 레알이 12승 1패를 기록했다는 점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비록 이번에 마드리드 더비에서 베일이 부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든든한 미드필드를 중심으로 베일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울 전망입니다. 아틀레티코 홈구장에서 열리는 경기고 올 시즌 레알이 아틀레티코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운 레알이 이번에는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홈경기에 강한 아틀레티코냐, 막강 공격을 자랑하는 레알이냐, 여러분의 판단, 3세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함께 하시죠. 네, 허재원 기자는 벤제마, 베일, 호날두를 가리켜 BBC 라인이라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길 거라고 했고요.
최영석 기자와 김동완 해설가는 마드리드 더비에서는 아틀레티코가 강하다라는 같은 한줄평을 듣지만 결론은 엇갈렸습니다. 최영석 기자는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김동완 해설가는 레알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16일에 열리는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8강 경기 예측도 이었습니다. 함께하시죠. 네, 3세 판에서는 바르셀로나가 강세입니다. 허재원 기자, 파리 생제르맹의 들라탄 결정을 결정해 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메시의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김동완 해설가는 공수의 공백이 있는 파리 생제르맹을 언급하면서 바르셀로나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축구팬들이 기다리던 맨체스터 더비가 드디어 열립니다. 3위 자리를 놓고 치르는 운명의 한판 대결인데요. 맨유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워요. 맨유가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졌었는데 네. 이제는 예전 박재성 선수 뛰던 시절, 전성기 시절의 위력을 거의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에스턴빌라를 3대1로 완파하면서 리그 5연승을 달렸는데요. 순위도 단숨에 3위까지 껑충 뛰어오르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 획득까지 한 걸음 더 나갔었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 이 두 강팀을 연달아 꺾은 게 결정적이었죠. 제대로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맞수 맨시티를 홈구장인 올드트래포드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0대1로 졌는데 이번에 서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시즌 후반으로 가면서 판할 감독의 전술이 팀에 녹아들면서 4-3-3 포메이션에 선수들의 적응이 완전히 됐고요. 에레라와 후안마타, 루니의 호흡이 제대로 맞아들어가고 그리고 골키퍼 데헤아도 굉장히 든든합니다. 반면에 맨시티의 분위기는 맨유와 정반대입니다. 강등을 걱정하고 있던 약체 크리스탈 팰리스의 발목을 잡히면서 리그 우승의 희망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맨유가 파날 감독의 축구 스타일이 나오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맨시티는 페레그리니 감독의 전술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끊임없이 경질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장 콤파니도 흔들리고 있고 야야 투레도 이적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경기에서 단 2승만 거두면서 4위까지 추락했는데요. 선수들은 별다른 동요도 없는 분위기입니다. 팀 내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겠죠. 만약 이번에 맨체스터 더비까지 내준다면 구단주 만수르의 심경이 더욱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객관적인 전력은 두 팀 모두 비슷합니다. 하지만 90분 안에 승부를 내는 축구 경기에서 팀의 분위기가 승부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 상승세의 맨유가 이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맨체스터 더비에서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3세 판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함께 하시죠. 네, 3세 판에서는 단언컨대 맨유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의견입니다. 허재원 기자는 파넬 감독 때문에 최영석 기자는 맨체스터 더비는 단합이 잘 되는 유나이트가 대세라는 평 해주셨고요. 김동완 해설가 맨시티가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걱정 해주셨습니다. 내일 있을 K리그 클래식 전남과 수원의 경기 예상도 함께하시죠. 네, 허재원 기자는 전남 경기당 0.5골 기록이라면서 수원의 승리를 지지해 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역시 수원이 공격력에서 앞선다고 해주셨습니다. 김동완 해설가는 첫 승을 거둔 전남과 철저한 로테이션의 수원의 대결이 될 거라면서 무승부를 예측해 주셨네요. 네, 허재원 기자가 맨유의 상승세가 무섭다고 했는데요. 요즘 축구 3세판의 적중률도 아주 무섭습니다. 이번 주도 소름 돋는 적중률이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오늘 열릴 프로야구 4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첫 잠실 라이벌전이 열립니다. 프로야구 각종 라이벌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백미라고 할 수 있죠. LG와 두산. 어떻게 보세요? 네, LG 두산전이 드디어 잠실에서 첫 만남을 갖는데요. 두산은 이번 3연전에서 니퍼트 장원준 유희관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LG는 임지섭, 루카스, 임정욱 카드로 맞서는데요. 11일 토요일 경기에서는 장원준과 루카스가 맞대결을 합니다. 우선 장원준이 두산의 자완 에이스로 잠실 라이벌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두 경기에 등판해서 1승의 방어율 3.75를 기록했습니다. 또 롯데 소속이던 지난해에는 LG전에서 1승 2패를 기록했지만 방어율은 3.27로 무난한 경기 내용을 보였거든요. LG는 이번 주말 3연전에서 뒷문을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봉준군이 등판할 때마다 최근에 불안감을 보였는데요. 세이브 상황이 온다면 만원 관중이 예상되는 잠실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목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봉중호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점차 구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어느 쪽이든 봉중호 선수에게는 전환점이 되는 네.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선발의 무게감에서 앞서는 두산이 좀 우세가 점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성화 기자는 두산의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 어떨까요? 함께 하시죠. 네, 두산의 이름으로 기자단이 똘똘 뭉쳤습니다. 이경재 기자, 박빙의 전력이지만 분위기 싸움에서 두산이 이긴다고 해주셨고요. 안승호 기자는 잠실 새 아이템 장원준을 내세워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LG 몰락의 서막이라는 말로 두산의 기세가 좋다고 해주셨네요. 네, 그런가 하면 대구에서는요, 천적 대결이 이어집니다. 먹이 사슬 위에 있는 삼성에게 유쾌한 기록이고요, 조금 아래에 있는 기아에게는 좀 불쾌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진짜 기아가요, 삼성한테 네. 정말 많이 졌습니다. 예, 최근 3년간 성적을 보면 14승 1무 36패, 승률로는 2할 8푼이거든요. 네. 기아가 일방적으로 몰렸죠. 지난해만 해도 4승 12패로 승률 2할 5푼에 머물렀습니다. 야, 극단적으로 보면 삼성은 그동안 기아를 제물로 통합 4연패를 이뤄냈고요. 반대로 기아는 삼성의 벽에 막혀서 최근 몇 년간 하위권에 머무는 수모를 맛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아는 김기태 감독 부임 이후 팀 분위기가 상당 부분 바뀌었는데요. 불편한 상대인 삼성전에서는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아는 개막 이후 쾌조의 6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NC와 주중 3연전에서 모두 패하면서 상승세가 일단 한풀 꺾였습니다. 삼성은 좌완 차우찬이 선발 등판하는데요. 차우찬은 두 경기에 등판해서 1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LG전에서는 6.2이닝 동안 6안타 2실점으로 잘 던지고도 뒷문이 흔들리면서 다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기아를 만났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볼 때 투타 밸런스에서 안정세에 있는 삼성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네, 3년간 삼성의 먹잇감이 되었던 기아, 이번에는 삼성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3명의 기자 모두 삼성이 이긴다는 의견과 함께 천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경재 기자, 천적 청산이 어렵다면서 안승호 기자, 호랑이 위에 사자라고 해주셨고요. 이원만 기자, KBO 절대 강자는 사자라는 말로 삼성의 승리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LG와 두산의 라이벌전, 삼성과 기아의 천적 싸움에 이어 사직에서는 패기와 경륜, 벤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롯데와 하나의 경기죠? 네, 그렇습니다. 홈팀인 롯데 벤치는 프로 사령탑으로 첫 시즌을 맞는 이종훈 감독이 지키고 네. 있는데요. 그 상대가 그야말로 경륜으로 무장한 김성근 감독입니다. 두 감독의 첫 대결입니다. 롯데는 시즌 전 중하위권이라는 예상을 받았는데요. 개막과 함께 상당히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전 삼성과 대구 3연전에서 수입을 당하면서 상승세가 일단 꺾였습니다. 네. 일단 하나와 주말 3연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막과 함께 팀 분위기를 끌어간 외국인 선수 와두치의 공백으로 팀 타선이 조용해진 상황인데요.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일단은 주목됩니다. 하나는 지난주 중 LG와 3연전을 모두 한 점 승부로 끝냈는데요. 하나 입장에선 다행히도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로 마감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주간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자신감을 얻고 부산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롯데 선발 투수로는 송승준이 등판합니다. 올해는 두 경기에 나와 1승의 방어율 3.9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발 싸움에서는 롯데가 근소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기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하나 승산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기냐 경륜이냐 하나와 롯데의 싸움 3세판 의견으로 함께 하시죠. 네, 이경재 기자는 한 점 싸움에 재미 붙인 복술이라는 말로 안승호 기자, 하나의 벚꽃 엔딩은 해피엔딩이라면서 하나의 우세를 점쳐주셨고요. 이원만 기자만이 폭발력 폭발한 롯데의 홈런 스윙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SK와 NC 경기 예측 빠지면 섭섭하겠죠?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네, NC에 대한 칭찬 한 줄 평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경재 기자, 현재 최강 클린업 트리오는 NC라고 해주셨고요. 안승호 기자는 수입 도깨비 방망이 테임즈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이원만 기자는 공격 야구에 진술하면서 NC를 직접 세워주셨네요. 네, 축구 3세판에서는 적중률 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야구 전문가들의 성적은 어떨까요? 지난주 야구 3세판 예측 결과 함께 하시죠.
지난주 축구 3세판이 높은 적중률로 꿀잼이었다면 야구는 하나도 재미를 못 본 노잼이었습니다. SK와 LG가 승리를 했는데 이원만 기자가 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나마 두산과 롯데가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어 약간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네, 봄비가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분들뿐 아니라 안승호 기자도 살렸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네, 상당히 네. 아쉬웠고 그 우천 취소된 경기는 거의 뭐 맞았다고 봤는데 네. 아쉽게 그 취소가 됐고요. 사실은 상당히 사실은 뭐 불편한 주간이었죠. 예, 사실 토요일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도 이 정도로 제가 적성에 지졸이 안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안타까운데 근데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기는 그 삼성 LG전 같은 경우는 네. 삼성은 에이스 피가로 선수가 나왔고요. LG는 그 5선발이죠. 4호 선발을 좀 뛰고 있는 신예 임지섭 선수가 나왔는데 네. 야구가 변수가 많다 이런 걸 좀 새삼 느끼고요. 시즌이 거듭되면서 그 변수적인 요소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면 적중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실망하는 그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보시죠. 한 5일까지 보시다 보면은 아 이게 좀 다른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그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야구도 슬로우 스타터가 있는데 저희도 뭐 조금 늦게 시작하지만 또 제 페이스를 찾을 것 같습니다. 6할은 승률 6할, 그러니까 적중률 6할 정도는 될 거라고 저는 뭐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슬로우 스타터 안승호 기자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강한 한줄평가, 치열한 적중률이 함께하는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세요. 네, 이른바 1배 용어를 사용한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내야수 윤현주 선수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윤현주 선수가 절대 써서는 안 될 표현, 네. 특정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SNS에 썼는데 본인은 뭐 그런 특정 인물을 비하하는 발언인 줄 몰랐다, 그런 뜻인 줄 모르고 썼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기아 구단은 일단 구단 이미지도 실추시켰고 네. 프로야구 선수 품위도 손상시켰다 이런 판단에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적지 않은 징계인데요. 네. 일단 뭐 이 프로 야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공인들은 뭔가 이제 좀 책임감을 갖고 모르고서라도 이런 일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평소에 좀 더 정확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안승호 기자는요. 윤현주 선수는 어떤 선수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윤현주 선수 2012년 10라운드 네. 6번으로 기아 입단한 유망주죠. 프로야구에서도 SNS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과거에서 꽤 됐고요. 구단이나 이제 코칭 스태프 차원에서 선수들에게 그 SNS를 좀 자제해달라. 뭐 금지 명령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구단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SNS 통해서 문제가 되면은 개인의 지금 힘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팀 전체 분위기가 좀 이렇게 뭐 상당히 와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인데 조금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것 같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선수들이 한번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팬들의 사랑만큼 책임감도 그만큼 커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스포츠 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